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우리 26살 의뢰생, 우리 의뢰생님들은 올해 한 해가 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 26살 우리 애기님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운을 너무 믿다가 돌부리에 딱 하고 넘어진 딱 좋은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또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 다 그렇진 않아. 우리 대체적으로 전체 운이 지금 그런데 그 운만 믿지 말고 아 나는 운이 좋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뢰생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다 하고 싶은 일 하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갈고 계시고 우리 38살 개해생은요. 별 5개 주고 싶어요. 그거는 좋다는 뜻이고 제가 별 3개짜리는 안 좋은 거죠. 밑줄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별이 5개인 거는 강력한 기운이 펀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해운년이야. 그러니까 이 38살 올해 잡아야 돼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분들 나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창업 추천, 영업 추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관리자에 계신 분들 승진운 좋아요. 건강운도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좋은 거는 귀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를 빛나게 도와준다는 그런 해운년이라서 뜻먹은 대로 달려봐요.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우리 50살 신해생들 여기도 좋아. 지난해는 참 어두웠다면 반면에 여기는 진짜 어두운 터널을 푹 지나서 짠 하고 진짜 맑은 그 아침 햇살에 이슬을 먹고 그 기운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맑은 기운을 먹고 올라가니 더없이 좋죠. 그리고 그런 기운을 받고 솟구치고 올라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나는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면 50살 우리 신해생님들 올해 과감하게 도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한 대로 뜻대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왜 50살인데도 사랑 타령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50살한테도 사랑이 많이 온대. 사랑 많이 하래. 부부간에도 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건강도 괜찮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진짜 좋아. 그래서 별이 5개가 들어갈 정도로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꽃이야 꽃. 봄에 꽃이 만개하듯이 들꽃처럼 뽀석뽀석하게 피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여기도 좋다 그렇게 나오고 더 좋은 거는 여기도 귀인들이 내 주변에 많이 나타나서 내가 뜻하지도 않는 바가 이루어지고 주변에서 자꾸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해운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속하게 뭔가를 딱 결정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도움을 주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해운년이라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한번 목표를 위해서 달려보면 괜찮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살의 정해생들 묵묵하게 지켜왔던 이 자리를 올해는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대체적으로 이 돼지띠가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행운의 해운년이고요. 또 번창할 수 있는 해운년이고요. 건강도 저 주시고 그래서 저 돼지띠도 좋은 해운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